자, 주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논조로 계속되는 경우도 있고요. 중간에 글의 흐름이 변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줄 정말 열심히 읽으셔야 되고요. 처음 줄에 그 주제를 가지고 끝까지 어떻게 변화가 되나 글의 흐름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줄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줄입니다. 자, 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가 아니에요. 자, 어떤 사람은요. 아마도 궁금해 할 겁니다. 뭘 궁금해 할까요?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뭐인지 아닌지. There is any reason. 어떤 이유라도 있는지 없는지. 뭐에 관한 거예요? To be concerned about. Be concerned about. 뭐죠? 그렇죠. 뭐뭐에 대해서 걱정을 하다라는 겁니다. 자, 뭐에 대해서 걱정을 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자, 뭐에 대해 걱정하는 걸까요? 뒤에 봅시다. Overconfidence래요. 자, confidence 하면 자신감입니다. 자, overconfidence 하면 그렇죠. 지나친 자신감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요. 누구가? 그렇죠. 학생이 지나치게 자신감이 있어. 아, 얘가 공부를 정말 안 했어. 한 30분밖에 안 했는데 기말고사에 100점을 맞고 싶어 해요. 100점을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러한 자신감에 대해서 걱정할 이유가 있을까요? 라는 게 어떤 사람들의 궁금점이라는 겁니다. 계속 가볼게요. After all, 뭐 어찌됐든 간에 자신감은요, 자주 뭐라고 여겨집니까? 뭐라고 여겨져요? A positive trait, 긍정적인 현상, 긍정적인 특징으로 보여집니다. 맞죠? 자신감이 있는 게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요, indeed, 아, 맞아요. 실제로, research, 연구가요, 보여줍니다. That 이하를 보여주는데요.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에요? Who are confident about 뭐뭐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학생들. 뭐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학생들? 그들의 능력에 대해서. 뭐에 대한 능력? To succeed in school. 학교에서 성공할 만한 그들의 능력. 아, 내 능력으로는 학교에서 성공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이 있는 학생들은요. 됐나요? 그러한 학생들은요, tend to 뭐뭐 하는 경향이 있대요. 자, 뭐뭐 하는 경향이 있어요? perform. 수행하는 경향이 있어요. 뭘 수행하죠? better. 더잘 수행한답니다. on academic test. 시험에서요, 더 잘해요. 누구보다요? those with less confidence. 더 낮은 자신감을 가진 친구들보다는 더 잘한대요. 연구가 보여주고 있어요. That said, 그것은요, negative consequences also stem from. 자, 그렇지만요, that said, 그렇지만, 부정적인 결과들요, 또한 stem from. 자, stem은요, 뿌리라는 얘기입니다. 뭐뭐로부터 유래합니까? Being too confident. 너무 자신감 있는 상태도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됐죠?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까요? In the classroom. 자, 교실 안에서 너무 자신감 있는 친구들, 너무 자신감 있는 것도요, 부정적인 결과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계속 가볼게요. 학생들이에요. 어떤 학생들? 어떤 학생들이죠? Who are overconfident. 계속 나오네요. 굉장히 자신감 있는 친구들은요, 뭐에 대해서? About their ability. 그들의 능력. 앞에서 나온 거랑 똑같네요. To succeed in college. 대학에서 나는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과신하는 사람들. 너무 자신감 있는 친구들은요. End up 뭐뭐로 끝나요? Feeling more disconnected. 더 다른 사람과 분리되어 있다고 느껴지고요. 좌절한다는 얘기예요. And disillusioned. 환상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누구보다요? 더 than those with more modest. 여기서는 modest라고 표현하네요. 더 적당한 expectations. 더 적당한 기대가 있는 사람들보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자신감이 덜한 사람들. overconfidence보다는 덜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보다 더 우울하고 환상이 사라진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자, 계속 가봅시다. 자, 다음을 읽기 전에요. 저맨 위에서 어떤 문장이 나왔었죠? 아, 그렇죠. Confidence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 아, 실제로 Confidence 있는 친구들은 더 잘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컨피던스가 너무 지나친 사람들, 자신감이 너무 지나친 사람들은 일단 대학에서 좀 우울감을 겪을 수도 있고요. 환상이 사라진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Overconfidence, 지나친 자신감은요. 또한 학생들을 내버려 둡니다. 학생들을 어떠한 상태로 만들다는 거죠. With mistaken impressions, 잘못된 인상을 남겨요. 어떤 인상이죠? 그들이요. 완벽하게 준비됐다는 거. 뭐에 대해서? For tests. 시험에 대해서 완벽하게 준비됐다는 잘못된 인상을 줘요. 그리고요. 더 공부할 필요를 못 느끼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상상해 봅시다. 내가 1쪽부터 100쪽까지 그냥 슉 읽었어요. 시험범이니까. 내가 다 읽었으니까 나는 100점 맞을 수 있어. 다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되죠? 아, 이제 그만하고 좀 쉴까? 좀 잘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험 성적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사실은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할 필요성도 못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계속 가볼게요. 학생들은요. 어떤 거요? Who have relatively accurate perceptions. 더 비교적 정확한 예측, 정확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요. 뭐에 대해서요? Regarding their progress in learning. 자, 계속 가볼게요. 뭐에 관한 거예요? 그들의 진척이에요. 그들의 진도 어디에서? 그들의 배움에 있어서 진도를 비교적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친구들은요. 어떻죠? Tend to 뭐뭐 하는 경향이 있어요. 더 많은 효과적인 study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안해요. 자, 계속 가볼게요. 다시 한번. 자, 뭐뭐 하는 경향이 있죠?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효과적인 공부 습관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더 수행을 잘하죠. 어디에서 수행을 잘해요? 테스트에서. 누구보다? Then do those with more error-prone views of their knowledge. Error-prone view 하면 뭐예요? 그렇죠. 잘못된 인식을 가진 친구들 위에 나오는 mistaken impression과 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보다 뭐에? 그들의 지식에 대해서 그들의 능력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를, 잘못된 시각을 가진 친구들보다 더 잘하는 경향이 있어요. 누가? 제대로 된 시각을 가진 친구가. 자, 여기서 말하는 잘못된 뷰를 가진 친구 누구들이에요? 그렇죠. Overconfidence를 가진 친구들입니다. 자, 앞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앞에서 시작할 때 Confidence는 좋은 trait, 좋은 특성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지나친 자신감은 그렇죠. 학업에 있어서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제 봐볼까요? 답은 1번입니다. 잘못된 효과예요. Of 부정적인 효과죠. 부정적인 영향. Of students' overconfidence. 그들의 지나친 자신감 어디예요? On school life. 학교 생활에서 지나친 자신감이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게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선지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요. 답 고르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을 거고요. 혹시 이 지문 안에서 이해가 안 되거나 혹은 단어가 너무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정리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영어 강사 김태욱이었고요. 다음 문제에서 또 함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